로랜드 씨, 정말 오랜만에 찾아주셨군요. 물론 금고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거겠죠? 열쇠 주실까요? 이쪽으로 오시죠. 보시다시피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. 갈수록 세상이 험해지니 저희도 보조를 맞추는 거죠. 제임스, 로랜드 씨가 금고에 들어가고 싶어 하신다. 안녕하십니까, 로랜드 씨. 금고는 이 방 끝에 있습니다. 일을 마치시면 절 불러주세요. 타이머. 캐리턴이 오랐어. 놈들이 민기를 물었어. 바로 저거야. 트렌트는 저 파일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걸. 전부 잡아쳐놓자고. 넘버 트렌트에서 넘버원까지. 호텔에서는 무슨 계획이 있는 거지? 비밀이라고? 그 여자의 계획이라면 그 여자는 믿기 어려운데. 우선 폭탄을 설치하고 보자고. 도대체 내가 걸릴거야. 이런 이런 보안 시스템이 또 바뀌었군. 젠장. 루알파 원이 뉴스 워닝에서 총성이 들렸다. 도움을 요청한다. 죽었나? 서거텔이 아직 살아있다니까! 어서 몽구스에게 연락해서 당장 오라고 하게! 멍청한 놈들! 누군가 인질을 잡으면 알람도 끄게 될 테니. 맙소사!
잡아서 지원팀을 보내줘. 거기 꼼짝마! 좀 내려놔! 윌리엄 세이간 대통령 살인 혐의로 널 체포한. 기억 상실증이냐? 그것보다 좋은 변화는 없겠군. 용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. 만일 묵비권을 포기하는 경우 용의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변호인이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?